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안 감독한테 부상을 느끼는 거예요, 보니까. 거기다 선생님이죠, 같이 일하는 파트너죠. 마음 편하고 잘 통하고 같이 일하는 것마다 잘 됐잖아요. 그러니까 서로 애틋하고 좋을 수밖에요. 내가 잘못 생각했어. 일찌감치 선을 보게 하든가 해서 짝 채울걸. 본인이 만족해야 말이죠. 보면 인생은 각자 정해진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. 마린이 작가가 제가 할 길 아니었으면 절대 실패했지 성공 못했죠. 너랑 감독 도움이었지 뭐, 솔직히. 어쨌든요. 정말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. 날짜 며칠인지는 알아? 8월이야. 빈속에 콜라 마시지 말고 밥 먹어. 해산물 반찬 지겨워. 여기서 여름 날 거야? 여름 아니라 겨울까지라도 있을 작정이었어. 엄마. 엄마 아빠랑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지? 내 보기엔 아니야. 학교 바로 졸업한 단발머리가 무슨 사랑을 알아? 엄마가 날 이해할 수 없듯이 나도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어. 아니 내가 처자식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인생 낙오자도 아니고 그냥 건실한 사회인이야. 한번 결혼했던 게 그게 무슨 흠이라고. 천연 총각이랑 결혼하는 게 순리지. 난 글 쓰고 감독님은 내 작품 연출하고 항시 같은 일 얘기하고 그러니 대화도 끊이지 않을 거고 얼마나 좋아? 어? 내 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해주고 안 그래? 부부는 내가 볼 땐 그래. 어? 얼마나 서로 마음이 잘 통하고 맞느냐지 풀빵 같은 조건 필요 없어. 엄마도 아빠랑 같은 일 했기 때문에 훨씬 의지되고 좋았잖아.